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8일 오후 5시입니다.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일만 인근의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엄청나게 부풀렸던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시사인의 취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법인 등록 말소 상태였을 때 이 구멍가게 같은 1인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뚫겠다고 합니다. 액트지오는 2017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명은 에버루 컨설팅 앤드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사인은 미국 텍사스 주정부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액트지오 관련 서류 6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중 두 가지 서류에서 액트지오가 약 4년간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자격 박탈 상태에서 한국 석유공사와 평가 계약을 했다는 거죠. 먼저 2019년 1월 25일에 등록된 서류에 따르면 등록 당일부로 액트지오는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답니다. 등록하자마자 이 서류는 액트지오에 대하여 법인의 설립 인가서, 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몰수하고 해당 몰수 사실에 관한 본 통지를 법인의 연구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적히지 않는데 다만 이 처분이 텍사스 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텍사스 텍스 코드. 그런데 2023년 작년이죠. 3월 29일 접수된 서류를 보면은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액트지오는 영업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기업은 복권되지 않는 한 종료된 신고 법인이 설립한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할 목적으로 그 존재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다고 시사인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23년 3월 29일 복권 신청서 및 취소 몰수 명령 파기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격 박탈 처분에 벗어났다고 합니다. 불이행을 시정하고 수수료, 세금 및 벌금 전액을 납부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이 서류의 제출자 난에는 지난 6월 5일 한국에 온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이름이 사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프레지던트. 액트지오가 자격 박탈 상태였던 2023년 2월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분석 업무를 맡겼습니다.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2023년 2월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격 박탈 상태 여섬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자격 박탈 상태의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한국석유공사 측에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시사인은 보도했습니다. 공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술적 전문성과 가격 등의 정당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업체들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높은 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선정 기준 및
입찰 진행 과정에서 국제 입찰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 기록에 따르면 2019년 액트 CEO, 액트 GO입니다. 액트 GEO사가 세금 체납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이는 액트 GO사가 2019년 세금 체납 관련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는 의미이지 이 사실만으로 법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기간 중 다른 해외 용역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을 했답니다. 시사인은 석유공사 측에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를 근거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확정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석유공사는 공사 입장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건 공사 입장이고 시사인이 제시한 직접적인 자료를 보면은 박탈 상태가 있었고 그 박탈 상태 속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1인 회사에 좀 신용이 불투명한 이런 1인 회사에 수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의 운명을 맡겼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더 큰 것이 터질 것 같기도 합니다.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액트 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음이 보도로 드러났는데 한국석유공사는 액트 지오에 2023년 2월에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좀 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까지 했네요. 황 대변인은 전날 어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오 고문이 진행한 기자회견을 두고도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매장량을 산출한 근거 분석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마치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 같다는 의구심만 더 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사인이 특종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라는 호주의 큰 석유회사가 지금 석유공사가 시추하려고 하는 그 바다를 오랫동안 탐사하고 나서는 여기는 석유가스가 나올 가망이 없다고 해가지고 광구권을, 조광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국민들에게 보고할 때 그런 사정까지도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드사이드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게 맞느냐? 액트 지오가 가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대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 맞느냐를 비교하는 하나의 척도는 그 회사의 신뢰도일 겁니다. 이 액트 지오에 대한 신뢰도는 뭐 말할 게 없고 오히려 불신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날로 제일 중요한 게 매출액인데 연간 매출액이 $27,700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국으로부터 수주하기 전에는. 그런데 우드사이드란 회사는 매출액이 23조 약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약 200억 달러나 되는 회사고 사원들이 4,500명이고 이 액트 지원은 한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 말을 믿느냐는 거죠. 이 석유 개발이라는 것은 지구 최대의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중요합니다. 오죽하면은 이 석유 개발은 워낙 리스크가 많으니까 투자와 사기 사이의 경계선에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사기꾼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노다지 중에서도 최고의 노다지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이렇게 허접한
회사에 수조 원이 들지도 모르는 큰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해 달라고 맡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그한 사람의 도덕성이나 능력도 지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별것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더구나 석유공사와 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 아브레우라는 정체가 좀 묘연한 사람을 무슨 석유 개발 업계의 레전드나 되는 것처럼 축해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꼭 대통령 기자회견 하듯이 판을 벌려놓고 비토르 아브레우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는데, 연일 그게 아닌데 하는 의구심이 물씬 풍기는 통로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주식시장에서는 이 관련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표적인 이 수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38,200원에 거래를 마쳐가지고 주가가 전날 거래액보다도 12.59%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최근 10년 중 한국가스공사가 하루 새 가장 많이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시가총액도 5,35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어제 기자회견을 지켜본 전문가들과 이 투기 또는 투자의 이 고수들이, 아, 이거는 희망이 좀 약하구나, 너무 들떠 있었구나, 라고 판단한 것 아닐까요? 한편, 오늘 조선일보는 이 사람을 기자회견, 새 기자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를 올렸는데, 기사 제목이 요약하면은, 내가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으면은 잔소리 하지 말고 뚫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이런 고압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지금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탄핵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민주당이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탄핵할 경우에 탄핵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선 수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자료를, 탐사 자료를 훨씬 더 공정한 규모가 있는 곳에 맡겨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시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시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기름이 뭐 부족합니까? 아니면 뭐 한국이 어떻게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까? 천천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또 정확하게 진행을 했던데, 권위 있는 제대로 된 회사에 맡겨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